여기가 바로 비주얼 맛집. 모든 돌팜 비주얼 센터 모여라. 다들 입덕하고 가는 아이돌 비주얼을 소개해.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과 여신강님의 주인공 차은우. 차은우는 데뷔 초 때부터 지금까지 만진남 비주얼로 유명해. 연예인이 인정한 연예인 실물 1위에 빛나는 우우는 얼굴도 본업 아이돌도 연기도 존잘이야. 비주얼 맛집 하면 바로 차은우 아니겠어? 프로듀스 48 국민 프로듀서의 픽을 받은 아이즈원 강예원. 강예원은 최근 배우 소속사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이렇게까지. 혜원은 아이즈원 당시에도 비주얼로 유명했지만 최근 개인 인스타를 개설하면서 혜원만의 인형 같은 비주얼을 널리 알리고 있어. 킹덤 레전더리워 1등에 빛나는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 그래. 필릭스는 백도와 활동 당시 글리터 여정으로 불리며 요정 같은 미모를 자랑하지만 동굴저음을 갖고 있어. 필릭스의 눈 밑에는 팬들이 좋아하는 주근깨가 있어서 주근깨 보이로도 유명해. 평소 고라우니와 쿠키를 굽는 게 취미인 필릭스한테 입덕하기 직전이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범규는 최근 흑발에 장발을 하면서 청초한 미소년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범규는 데뷔 초 티저가 떴을 때부터 잘생긴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규를 궁금해했어. 범규는 청초한 미소년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말티즈랑 장고금돌이로 불리고 있어. 이스만이 만든 심지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탈인강급의 비주얼을 갖춘 태용. 태용은 랩이면 랩춤이면 춤 비주얼은 물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프로 아이돌이야.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갑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태용이었어. 조만간 또 찍을 것 같습니다. 최근 타이틀곡 스릴라이드로 컴백한 더보이즈의 현재. 현재는 더보이즈 내에서 범유다, 즉 범유다 삼각지대처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얼굴의 주연 현재 영웅으로 구성된 비주얼 라인에 속해 있어. 버스틸러 활동 당시 더비들의 마음을 스틸한 현재.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어. 카리나는 신이에요 라는 말이 미마가 될 정도로 갓비주얼을 보여주는 에스파의 카리나. 중독성 강한 넥스트 레벨을 발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어. 광야와 연결된 독특한 아이 세계관으로 구성된 에스파의 카리나는 SM에서 운영하는 버블 맛집으로도 소문이 나 있어. 황자님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얼굴 천재 뉴이스트의 미녀. 미녀는 프로듀스 101에 참가했을 때부터 잘생긴 얼굴 덕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멤버야. 미녀는 얼굴도 잘생겼지만 춤 노래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미녀는 드라마 라이브온 등등의 연기 활동도 하고 101 해체 후 뉴이스트 활동도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어. 엠타 여신 여자 아이들의 미연은 명품 콧대로 유명해. 미연은 최근 누들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인스타를 개설했어. 미연의 일상과 얼굴이 담긴 인스타 피드를 보면 다들 미연이 비주얼 맛집인 걸 인정할 거야.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일랜드에서 많은 경쟁을 뚫고 데뷔한 엔하이픈의 성훈. 데뷔 전 성훈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단 사실을 알고 있었어? 성훈의 하얀 피부와 큰 키는 피겨스케이팅과 너무 잘 어울려. 얼음 왕자 같은 얼굴의 성훈은 엔하이픈에서도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어. 트와이스의 사나는 귀여운 사모예드 닮은꼴로도 유명해. 사나는 귀여우면서 화려한 비주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런 외모의 애교 많은 성격까지 갖고 있는 사나를 보면 누구라도 좋아할 것 같아. 아이돌 내에서도 갓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들을 만나봤어.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다들 매력들이 상당한 것 같아. 영상을 시청한 후 자랑하고 싶은 최애의 비주얼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많이 알려줘.